팬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즐거운 승리를 함께 누리셨습니다. 두산베어스의 선발 투수 장원 선수 오늘의 승리 투수입니다. 승리 소감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타자들이 초반에 좀 점수를 많이 뽑아주는 바람에 오늘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좀 포볼이 많은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마운드에서 본인의 경기 운영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자, 그래도 타선에서 힘을 많이 얻어서 1회만 점수를 내주고 내려갈 때까지 또 점수를 안 내줬잖아요. 우리 타자들이 잘해주고 있는데 오늘이 또 타자들이 워낙 잘 보여서 팀에 3만 8천 안타를 기록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. 3만 8천 안타. 안타를 많이 쳐서 장원 선수에게도 힘이 되는데 자, 앞으로 두산베어스가 가야 할 길이 이제 시즌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민병헌 선수는 어제 1등에서 안 내려온다 그랬거든요. 장원 선수는 오늘 이번 시즌 어떤 팀이 될 것 같아요? 두산베어스. 지금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좀 1위 독주하고 있는데 아직 경기에 많이 남아 있지만 지금도 더 잘해가지고 독주로 1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독주로 1위를 하겠다. 어깨가 계속해서 컨디션을 잘 유지해줘야 됩니다. 아, 저 말고 뒤에 좋은 투수 많이 있거든요. 장원 선수가 또 큰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요. 자, 팬 여러분들께 오늘 평일 경기이기 때문에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에는 경기장에 오셔서 선수를 위해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는 장원 선수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앞으로 더 좋은 경기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장원 선수가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깨가 지금 마운드에서 내려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가깝게 이쪽으로 던져주셔도 되고 가까운데 어깨가 조금 네. 좀더 세게 던져주시면 공격되는데 가깝게 두산베어스의